노무현 대통령의 NLL 부정 발언 의혹이 정치권을 휩쓸었다. 또종 2007년 정상회담을 같이 다녀온 남자,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노무현의 대북 정책 동반자였던 인물 이재정. 그는 누구인가? 성공회대 총장, 대천년 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국민참여당 초대 대표를 지냈다.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세본부장으로 활약한 대성공신이다. 완전 충신!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정치권으로 화려하게 뽑기에 통일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2007년 당시 NLL 부정 발언 의혹을 일축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폭력이라고 외쳤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보자. 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던 이재정 전 장관, 저희 채널A에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더욱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별로 이렇게 심기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항상 웃으시니까 참 좋습니다. 한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국민들에게 오히려 진실을 더 정확하게 확신을 심어드릴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장관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문원 의원 절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절대 못 봤다. 그죠? 네. 정문원 의원도 여기서 봤다고는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했는데 이 얘기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셨기 때문에 왜 절대 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째로는 그 대화록 속에 있는 내용과 정문원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 첫 번째 전혀 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 이것이 처음에는 비밀 녹취록이었다. 네. 그다음에 녹취록이다. 네. 그 다음에는 이재정 장관이 얘기하는 대화록이 바로 내가 얘기하는 대화록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번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이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아니, 그게 비밀 녹취록인지 대화록인지를 구별을 못하고 봤다고 하면, 그건 못 본 거죠. 그 구별을 못한다고 하면.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누군가 본 사람한테 전달받을 수 그런 개연성은 그럴 있는... 가능성은 난 있다고 생각해요. 네. 5년 전에 누구 그것을 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네.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그걸 전달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 일부러 그걸 보고 왔습니다.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네. 이걸 보면 제 19조에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네.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 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 기간 중인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런데 이 대화록은 15년간 이 공개할 수 없도록 보호 기간을 정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봤다면 네. 이렇게 거짓말로 진실도 아닌 거짓말로 이렇게 허황되게 국민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농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면책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회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발언한 거에 대한 면책특권이지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을 보고 그것을 대중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정상회담 자체의 권위와 정상회담 내용, 합의 내용에 대한 훼손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법이 보호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걸 보호하는 것이지 저렇게 국회의원으로 해서 아무것이나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국회의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네. 저도 국회의원을 해봐서 알 수 네. 압니다만 예.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못 봤다. 네. 또 다른 또 근거. 그 다음에 정말 봤다고 하면 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봤는지 지금쯤은 밝혀야 되는 거죠. 아 어디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밝혀줘야 된다. 그럼요. 그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그 비밀
국가 기밀에 속해 있는 그 1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열람하게 되면 열람 목적이 우선 분명해야 돼요. 네. 업무상 이것을 봐야 된다는 열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청와대 비서관은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비서관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정문헌 비서관, 정문헌 의원은 당시에 이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뭐, 만일 내 얘기에 정말 정문헌 의원이 자신 있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면, 네, 본인이 지금쯤 그걸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